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구글 LLC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이런 공지물 그 문구를 여러분은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참고로 이번에 시간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이걸로 인해서 진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런 공지글 문구를 여러분도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은 노트북이나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이렇게 가연적으로 이렇게 좌측 상단 아래쪽이나 아니면 정면으로 이렇게 공지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놀라셨을 거예요. 저도 아까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그냥 막 쌍욕을 하면서 개짓거리를 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튜버 크리에이터를 하신 분들이거나 혹은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말이죠, 이런 게 뜨면 말이죠, 본인 스스로가 제의식에서 잘못한 줄 알고 그로 인해 폐를 입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검색어를 해서 하다 보니까 프리미엄 뭐 유튜브 해가지고 뭐 무료 한 달 무료를 하면은 광고 없이 유튜브를 신청할 수도 있고, 유튜브가 오프라인 때에도 영상을 저장해 놓다가 다시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유용하게 썼다 그러는데, 그게 뭐 한 달에 8천 얼마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유료로 넘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취소를 해도요, 그동안 한 달 동안 무료로 봤던 거를 다시 돈 다 받아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우연찮게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시간을 마련한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그거를 유튜브에서 찾다가 얼떨결에 보게 되는데, 이 얘기 듣고 와, 유튜브 구글에 이 만행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한 달 무료를 썼던 것도 또한 돈을 받아 처먹는다잖아요. 취소를 하거나 다신 자기는 그걸 이용 안 하겠다 싶으면은 그거를 다시 돈을 환수하듯이 받아먹는다잖아요. 그 얘기 듣고 제가 어이가 없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느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프리미엄 정책이 아주 개쓰레기 존망입니다, 씹새끼들.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게 자꾸 눌려가지고, 잠시만요. 이 마스가 잘 안 먹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한 달 무료라고 해놓고 한 달 무료 이후 사용 후에 이거를 계속 유료를 할지 안 할지를 선택을 줬는데, 막상 안 하겠다고 해지한다 하면은 한참 있다 그 한 달 지나고 더 지나고 나서 해지를 시켜주시거나 아니면은 그동안 한 달 동안 무료 썼던 것도 또 돈을 받아먹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내 그 얘기 듣고 내가 그때 어이가 없었어요. 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아니, 국내 기업조차도요 그렇게 안 해먹어요. 아니, 그냥 광고할 거 계속 광고하라 그러세요. 대신 문별하게 광고하지 말라 이거죠. 저는 진짜 제가 괜히 욕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욕은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 아침에 제가 오늘 눈을 떴을 때 이런 얘기 듣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이씨, 이거 왜, 잠깐만, 저 끌어와야 되는데, 잠깐만요. 아이, 제가 끌어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십시오. 유티미아 프리미엄 정책 위반, 구글에 가진 거 8억을 징수했대요. 아이, 8억도 씨 얘네한테 껌값이죠. 크리에이터들이 여기서 돈 벌어들인 것, 광고 수익만 해도 돈이 얼만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미국 구글 LLC 본사에 8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가 해외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최고 액수입니다. 보도에 엄민재 기자입니다. 구글 LLC가 운영하는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입니다. 일반 유튜브와 달리 광고가 없고 오프라인 저장도 가능합니다. 다른 앱을 사용하면서도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구글은 홍보 차원에서 일정 기간 무료 체험하게 해주고 이후 유료로 전환해 한 달에 8,69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조사한 결과 구글 LLC는 해지 신청을 해도 즉시 해지하지 않았고, 다음 달 결제일에 해지 처리하고선 이용하지 않은 기간의 요금도 환불해주지 않았습니다.
또 유료 서비스를 가입할 때 중요한 구독 취소 및 환불 정책 등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는 이 두 건의 위반에 대해 총 8억 6,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처분은 글로벌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국내법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서비스 무료 체험 후 동의 없이 유료로 전환한 부분은 시정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중도 해지 제한과 같은 사례는 업계 관행이라며 방통위의 심의 내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참 웃기죠? 뭐? 뭐 국내 법적 뭐 관행이라고? 야 이 씹새끼들아, 니들은 관행 짓거리 해가지고 이런 양아치 짓거리를 하냐? 어? 해지를 해달라도 해지도 안 해주고, 해지 후에도 여태까지 한 달 무료 썼던 걸 돈 받아 처먹고 그러냐? 이게 1월 달 날짜 뉴스인데, 이거를 지금 몇 월 달입니까? 6월, 딱 6개월 딱 지나고 나서 이제 와서 경고 먹고 해지 먹었다는 거를 이렇게 LLC 전기통신 위반법을 하면서 이거를 뜬금없이 유튜브 이용하는 고객들이나 혹은 크리에이터 같은 저처럼 유튜브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 시청하시는 사람들한테 이런 개 만행 짓거리를 해놓고는 제가 욕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느껴보시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솔직히 구글의 이 정책 때문에 프리미엄 이 무료 한 달 정책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피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당연히 무료 끝나고 나도 필요가 없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무료가 어딨어요? 공짜가 어딨어요? 요즘 공짜폰도 없는 세상인데 이런 개짓거리를 해놓고 누가 왜 욕을 안 하겠습니까? 제가 어제 욕한 거는 저는 제 스스로가 무슨 방송 무슨 위법할 일을 해가지고 걸린 줄 알고 그렇게 욕을 한 거였지, 오늘 욕할 법은 뭐 때문에 욕을 또 이렇게 화가 나서 욕을 하게 된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냐면요, 아까 동영상에서도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한 달 무료 이후에도 해지를 해도 해지도 안 해주고, 해지 후에도 그동안 한 달 동안 무료로 썼던 거 다시 8천 얼마 다시 과정에 돈을 받아 처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개짓거리 만행을 왜 합니까? 그래놓고 고작 8억 얼마요? 얘네한테는 8억도 껌값이에요. 껌값. 구글이 어떤 기업입니까? 유튜브가 어떤 기업이에요? 굴지의 대기업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라에서 뭐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뭐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일들이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렇게 따랐다고요? 이것 보세요. 그게 악습이고 관행이고 나쁜 짓거리라고 행해진 거라 생각이 되시면요, 그걸 고쳐 먹을 생각을 해야죠. 그걸 똑같이 버젓이 이행하고 처먹는 짓거리를 합니까? 구글 대표이사 순디 팔차이니 이런 개짓거리나 양아치 짓거리 하지 마세요. 에? 남들이 똑같이 그렇게 간행적으로 한다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간행적으로 하지 마시고 고쳐 먹을 생각을 하세요.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씨발 유튜브가 아메 굴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눈이 돼주고 귀가 돼주는 올바른 창구가 돼줘야지. 이렇게 돈 헤쳐먹고 들어쳐먹으면서 1월달쯤에 그 시행명령 떨어지고 벌금 묻게 됐으면은 그때 바로 알려주거나 이메일 통보해줘도 될 것을 굳이 한 6개월이 넘어서요, 1년 12달에 반개월이 지나서요, 이제 와서 이런 짓거리로 이렇게 공문을 띄워보내면은 생뚱 모르게 모르고 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저처럼 유튜브 시청하시는 사람들한테 뭔 피해입니까? 이거 민폐입니다. 민폐. 이런 개짓거리 하지 마세요. 예? 저는 어제 욕을 했을 때 뭐 때문에 욕을 했냐면은 제가 뭐 생판 모르는 와중에 이런 게 날라온다고 통보가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백날 읽어도 뭔 뜻인지 모르,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가 그래서 어제 쌍욕을 한 건데 오늘은 욕 한번 합니다. 오늘은 뭐 때문에? 당신들이 말하는 관행 그 절차 때문에, 그리고 한 달 무료 이후에도 해지했다는 이유로 다시 돈 받아 처먹는 그런 양아치 짓거리들 욕을 합니다. 이거나 처먹으세요. 이거나 이 그림 못지않게 이런 거나 쳐드세요. 선량하고 선량한 시민들 고객들을 위해서 개짓거리 하지 마시라고요. 네? 제가 웬만하면 한 번으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 동영상을 아침 뜬금없이 보게 되니까 기분이 역같더라고요. 저야 당연히 프리미엄 그 유튜브를 한 달 무료 체험은 안 했지만 말이 체험이지 체험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한 달 지나고 나는 나는 이제 안 해야지 하고 해지한다고 해도 해지도 안 해주고 딱 한 달 겨우 다 채우고 나서야 또 다시 한 달 비용 또 받고 또 한 달 무료 받았던 것도 또 돈을 챙겨 먹는 게 관행이라고? 아니, 지랄하지 말. 그런 무료 체험이란 말 자체를 써먹지 말던가. 아니면 밑에다 당구장 표시해놓고 한 달 무료 체험을 끝나고 나는 해지하면은 돈을 다시 한수대서 챙깁니다 이런 식으로 써붙이던가. 그런 것도 안 해도 그게 뭐하는 짓이에요. 관행이나 악습이나 악법은요 고쳐먹을 생각을 하세요. 이 구글 씹새끼들아. 양아치 짓거리 하지마. 그리고 이거나 쳐먹어. 오늘은 구글 LLC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인해서 시정명을 받고 벌금 8억원과 그리고 그들의 만행에 대해서 뉴스를 통보해서 알려온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개 모순적인 짓거리를 하는 유튜브 구글 정신 좀 똑똑히 차리세요. 예? 괜히 이런 식으로 해서 남의 돈주머니에서 돈 빼갈 생각처럼 뭐 관행처럼 헤쳐먹지 말고. 관행이란 뜻이 뭔데요? 예? 이게 나쁜 짓거리인지 좋은 짓거리인지 뻔히 눈으로 딱 보고 인식됐을 때는 아, 나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다른 솔선수범한 간행을 자기들이 직접 개척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남들이 아, 저 새끼들은 저렇게 얼마큼 처먹었으니까 우리도 저렇게 처먹어야겠구나.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마음가짐을 갖지 말라고요. 적당히 해쳐먹으세요. 제발. 그리고 구글 LLC 통신사업법 위반을 당한 것에 대해서 아주 쌤통입니다. 아주. 8억이 아니라 80억, 90억은 받아 처먹어야죠. 예? 고작 8억으로 얘네가 앞으로 잘했습니다 이런 개짓거리 같은 한 거에 대해서 뭐 솔선수범하고 반성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안 하고 있어요. 얘네한텐 껌값인데 참나. 지금까지 윤호의 구글의 LLC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해서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고한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욕하셔도 됩니다. 저는 두 번째 욕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구글 LLC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욕은 제가 스스로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런 경고를 먹나보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은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욕짓거리를 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런 아침에 1월달 2020년 1월달에 뉴스 공문으로 올라온 걸 보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만행, 관행이라고 짓거리면서 행해졌던 이런 만행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고발하는 바람입니다. 욕하십시오 여러분. 구글 욕하십시오. 유튜브 욕하세요. 이 새끼들 아주 나쁜 놈들이야. 남들이 그렇게 했다고 똑같이 자기들도 나쁜 짓거리인 거 뻔히 알면서 이런 간행 짓거리를 했다고요? LA 병신 씨발 새끼들아. 쌈 싸먹어라 이 개새끼들아. 윤호였습니다.